쟤네는 원시인인가 봐. 아하. 아빠. 자, 우리 양 그 신발에 발은 아플 수 있으니까. 아, 신어. 신발 신자. 옳지. 아니, 너 얼른. 히? 우와. 완전 다 자랐잖아. 이것 봐요. 빨갛게 열렸어요. 딸기가 이제 빨갛게 열렸네. 딸기가. 네. 테라스가 있어서 이제 집에서 저렇게 식물 같은 것도 심어놓고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같이 심고 같이 키우고. 우정아, 이 꽃은 왜 죽냐? 이거 잘못 심어서 그런가? 아, 좀 이게 헐겁네, 그치? 그래서 그런가? 아빠, 저 꽃에다 물 줘야죠, 아빠. 기다려봐요. 자, 여기도 물 줘. 꽃에다. 언니, 나도 하고 싶은데. 자, 효은이는 이걸로 하는 거 어때? 자. 네. 잘 뺐어. 이게 자연과 함께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아이들 체력 소모에 흙으로 노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자, 빨리 자라고 하기는 한 거예요. 네. 일어나라. 빨리 일어나라. 이 상추는 여기 나중에 고기 싸 먹자. 시원하겠다. 엄청 시원해. 그림 같아요. 응, 진짜 그림 같아요. 교육 걱정 안 하고 저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, 그렇죠? 저희도 여기만 되면 좋은데 이젠 뭐 한글도 배워야 된다고 하고. 아직 저기 이름 석자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름 석자를 못 써요. 자, 귀걸이가 여기에 몇 개가 있게, 아빠 소원해. 두 개. 하트가 몇 개게? 와, 언니. 나 안 좋아. 기다려봐, 소은이는 아빠 거 이거 띄어서 붙여줄 거야, 아빠 거. 자. 아, 예뻐. 소은이가 아빠 진짜 예쁘게 해줬다, 진짜.